오늘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절기, 초복이죠. 보양식으로 몸에 기운을 더해야 할 시기인데요. 나눔축산운동본부가 농촌 어르신들을 위해 삼계탕 나눔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10일 경기도 포천시 가양리 마을회관, 지역의 어르신 150명이 모여 삼계탕을 나눠 먹습니다. 지역사회와 나눔을 통해 축산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고 마을 어르신들이 여름을 건강하게 날 수 있도록 나눔축산운동본부에서 마련한 행사인데요. 나눔축산운동본부 김태환 상임공동대표는 농촌 지역 어르신들에게 정성과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진정한 상생이자 나눔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